갈 수 있는 때가 지금 이제 오는 것 같아요. 들어왔더니 지금 차를 다 멀리 세워놨어요. 저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비 소식이 오늘 있었는데 비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어요. 오, 멀리도 세웠다. 진짜 멀리 세웠다. 지금 오래간만에 지프 타고 가요. 새 차를 안 했더니 더러워요. 안 한 게 아니고 안 타서 못했어요. 일단은 차에 뭐가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짐을 지금 봄 돼서 처음 타는 거라 지금 뭐 이것저것 실려 있어서 또 좀 빼고 제가 랜턴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시 집에 올라갔다 왔어요. 뭐 제가 그렇죠 뭐 항상. 지금 비 오나? 오랜만에 랭글러를 타니까 진짜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요.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아주 좋아요. 지금 여기가 되게 신기해요. 카페인데 차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피랑 빵을 먹으면 차박이 가능해요. 그래서 올라가서 지금 커피 마시고 빵 먹고 그리고 내려와서 차박을 할게요. 올라가 볼까요? 서울에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에요. 이렇게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 마시고 그리고 캠핑을 할게요. 촬영하다 늦었어요. 다시 해야 될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좋아하는 날 고구마 두 그럼 그렇지. 금방 어두워졌어요. 오.
너무 큰데? 다 먹을 수 있을까? 진짜 크다. 모여드는 시기가 됐나봐. 벌써 벌레가 몰려들어요. 안 되겠다. 진짜 크다. 굴소스는 제가 다음에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너무 커요. 저는 썰었는데 다시 한번 파랑 묶을게요. 청양고추를 잘 못 먹어가지고. 이게 술안주 말고도 그냥 집에서 반찬으로 먹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인기 많은 이유가 있네요.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이 파랑 볶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버터에만 볶아도 맛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파를 좋아해서 그런가? 여러분도 여행 가고 싶으시죠? 팬데믹이 끝나고 제일 먼저 여행을 가고 싶은 곳은 이 중에서도 하이랜드. 여러분, 커피 다 드릴까요? 이 케이스를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맨날 이렇게 비닐에 가지고 다니는 게 좀 안쓰러우셨나 봐요. 벌써 이 안에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네. 이게 더 높이가 더 높아요. 프리랜더보다. 그래도 프리랜더는 차박 세팅을 해서 편하긴 한데 근데 이제 전기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가지고 다녀야 돼서 이 계속 이런 것들을 갖고 올라가서 충전을 계속 해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단점 빼고는 벌써 이렇게 벌레가 많아지면 어떡해요? 진짜 큰일 났네.
버섯 소스? 버섯도 넣어주시고요. 튀김도 가져왔어요. 김말이도 가져왔는데. 넣어도 되겠죠? 네, 튀김도 넣어주세요. 단호박 튀김 어때? 어묵 튀김 우동. 중독성이 있어요.
와서 날씨가 너무 어때. 편이에요. 그래서